강 선생님 얼굴 색깔이 다 변하셨네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선생님. 왜? 저기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들어가. 너희도 들어가고. 50만은 무조건 잘잘 배우니까 금방 배운 것도 조금만 응용하면 이렇게 쩔쩔매잖아.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야.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지. 자, 잘 봐. 무슨 일이세요? 아,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 아이들한테 조사할 게 있어서요. 네. 너희들 중에 이거 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좋아. 안원서, 네. 왜 불렀는지 알지? 따라와. 해주겠습니다. 빨리. 자자자자, 여기 보자. 너 이거 팔면 교칙 위반하는 거 알지? 예. 아, 근데요, 이거 부리우토끼 하려고 판 거거든요. 부리우토끼 던 놈들이 강제로 팔아, 임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겠다는 애들한테만 팔았어요. 너는 요즘에 일진에 다시 만들고 있다며? 예? 명단 적어. 그럼 내가 이건 덮어줄 테니까. 아,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다 알고 묻는 거야. 순수히 적어. 복학생들 아니야. 너 이 티켓도 걔들한테 상납하려고 파는 거 아니냐고. 맞지? 아니에요, 선생님. 전 저기 복학생이 누군지도 정말 몰라요. 너 내가 이거 조사하면 너 금방 다 아는 거야. 어? 주동자가 누구야? 주동이라뇨? 니들이 말하는 짱이 누구냔 말이야, 인마! 아, 선생님 진짜 정말 아니에요. 전요, 그 일진회 같은 거 지금 처음 들어보고요. 아휴, 일진회가 뭐, 그 1.15포는 순전히 제가 다 그냥 알아서 혼자 한 거거든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저 한 번만 좀 믿어주세요. 지금 잔다 그러는데 석호가 일부러 전화 안 받는 것 같아. 아, 요새 생각보다 충격이 심한 것 같은데. 야, 어떡하냐? 야, 우리가 학교 끝나고 석호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 그러자. 우리 가면 걔 금방 장난치려고 들 거다 아마. 걔가 어디 오래 심각한 성격이나 되냐?
이미 오래 심각해 하고 있는 것 같다야. 에이, 있을 때 몰랐는데 석호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다. 그치? 이 선생한테 들었겠지만은 그 석호 부모님께서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니까 일단 한시름 났어요. 죄송합니다. 아,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저 오늘 퇴근하고 석호 부모님 찾아뵙고 정중하게 사과드리세요. 그분들이 마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아, 이게 어찌됐지 간에 그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다쳤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됐겠니까. 에? 아휴, 맘 상하시겠네요. 평소에는 애들 잘 때리지도 않더니.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네요. 다 지들 잘 되라고 때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요즘 애들 말로 해선 들어먹질 않아요, 그럼. 꼭 필요할 때 뜨는 게 매지 당장 편하자고 쓰는 게 매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다 알아요. 지들 잘못했으면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단지 개인 감정에 치우친 채 우리 서럽고 억울한 걸 겁니다. 이 선생! 그 반에 1일 호프 티켓 강매하다 걸린 녀석이 있는 거 알아? 누구야? 그, 한원석이란 녀석인데, 심상치가 않아. 아이, 뭐, 재미있는 일 좀 만들려고 했나 보죠. 아, 우리 때도 1일 차지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이 선생,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야. 교내에 폭력 서클 있다는 얘기가 있어. 폭력 서클이요? 아, 그럼 원석이와 관련돼 있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어때? 1일 호프한다고 티켓 강매하는 거 그래서도 수법인데, 꼴에 의리 지킨다고 지금 무조건 모른다고 딱 잡아뛰고 있어.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허허 참나. 제보가 있지 이 사람아. 아까 책상 위에 있던 봉투가 저거였어요? 예. 뭐 아마 지금 당하고 있는 놈이거나 그 서클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녀석의 짓인 것 같은데. 자식들이 완전히 겁을 상실했구만. 일진이다 이진이다. 지들이 무슨 모래시계 찍는다고 말이야. 이 복학한 놈들부터 우선 손을 써서 명단을 입수해야 되겠어. 아, 이 선생 반에 강우혁이라고 있지? 예. 우혁이 왜요? 아, 그 자식 그 저 중학교 때 일진이었다가 탈퇴하고 한 해 꿇었었잖아. 우혁이가 한 해 꿇어요? 나도 최근에 알았어. 무슨 낌새 없나 잘 살펴봐. 아, 우혁인 착실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글쎄, 조용한 게 이상하다니까. 국어 선생님이 방송반으로 좀 오래. 왔어? 네, 무슨 일로 부르신 거죠?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요즘 잘 지냈지? 네. 우혁아, 우리 학교에 폭력 서클이 있다 그러던데 너 혹시 들어봤니? 뭐가 궁금하신 거죠?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이젠 관심도 없고요. 아니, 널 의심해서가 아니라 네가 걱정이 됐어. 선생님은 널 믿어.
믿는다면 절 부르시지 않으셨겠죠. 그런 게 아닌데. 그래, 뭐 솔직히 선생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그보다 네 걱정이 많이 됐어. 기분 상했단 미안해. 선생님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네가 다 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유,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제가 무조건 모른다고 빡 뽑겠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반성문 쓰고 끝나는데 다음에 두고 보자 그러더란 말이지. 예. 분명히 복학생 둘 중에 하나일 거라면서요. 다 알면서 떠보는 게 아닐까? 걱정 마. 그냥 보내준 거 보면 우린 아직 몰라. 니들 반에서 센 거 같은데 짐작 가는 놈 없어? 한 놈 있긴 있어요. 얘들아, 내가 언제 니들 보고 억지로 티켓 사라고 했냐? 응? 아, 혹시 억지로 산 놈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응? 응, 그래, 돈 벌어줄 테니까. 자, 없지? 니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야, 쟤 요즘 왜 저러냐? 어깨에 힘 팍 들어가가지고. 글쎄. 나 반성문 쓰게 생겼다. 야. 공부하냐? 공부해야지. 근데 말이다, 너 이제 찍혔어. 자, 따라한다. 선배의 말엔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말엔 절대 복종한다. 다른 반성 땐 절대 지지 않는다. 다른 반성 땐 절대 지지 않는다. 탈퇴시에는 출발자 100대, 배반시에는 용서치 않는다. 탈퇴시에는 출발자 100대, 배반시에는 용서치 않는다. 똑바로네. 우리 파의 정보와 절대 되지 않도록 한다. 우리 파의 정보와 절대 되지 않도록 한다. 이상이다. 넌 벙어리야. 나도. 너 마음에 든다. 눈도 살아있고. 니네 집 돈 많다며. 같이 좀 나눠 쓰자. 나한테 저금한다고 생각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는데, 넌 이미 우리랑 한 배를 탔어. 침몰하더라도 같이 죽는단 소리야. 입간수 잘해. 근데 우혁이 안 와요? 우혁이가 네 친구야? 형님이라고 불러. 필요할 땐 오게 돼 있어.
신고식은 누구부터 할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좋아.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이 자식아! 엎드려! 엎드려! 어서 와, 괜찮아?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아까는 그냥 죽는 줄 알았다, 그냥 죽는 줄. 야, 임마. 이 정도 갖고 뭘 그래. 나중에 우리가 일진 되면 이진들한테 똑같이 패주자. 야, 임마! 너 앞으로 잘해. 너 같은 이진이라도 너하고 난 새끼가 차원이 틀려. 아, 이 새끼가 이게. 야, 너 노려보기 어딜 노려봐? 너 이 새끼야, 너 순정이 우리 밥이야. 알았어? 이 새끼야. 얘들아, 가자. 얘, 너 얼굴 왜 그러니? 어?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졌어. 어떻게 넘어졌는데 이렇게 멍이 들어? 어디 봐. 아, 괜찮다는데 왜 그래? 아, 피곤하니까 나가세요. 아, 어서요. 나 돈 좀 줘요. 돈? 며칠 전에 용돈 줬잖아. 아, 참고서 사야 될 거 있어. 알았어. 아침에 줄 테니까 얼른 씻기나 해. 자식,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까지 안 만나주냐? 으이, 섭섭하다. 섭섭해하지 마라. 걔도 그럴 마음이 아닌가 보지 뭐. 건이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야. 너도 이쪽으로 가지? 어, 내일 보자. 그래. 가라. 잘 가. 잘 가라. 가. 야, 건이 요즘 진짜 이상해. 뭐가? 꼭 실연당한 애 같잖아. 에이, 모른 척해. 뭘 모른 척해? 아유, 너도 진짜 민재만큼 둔하다. 저 녀석 민재 좋아하나 봐. 민재를? 우리 당분간 모른 척하기다. 어? 어? 가자. 아, 되게 머리 안 돌아가네. 왜 그렇게 혼자 떠드냐? 남들이 보면 너 제정신 아닌 줄 알겠다. 남이야 떠들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민재! 어제로 기분 상했냐? 그런 거 없어. 괜시리 참견한 내가 잘못이지. 너도 삐질 때가 있긴 있구나. 미안하다. 네 말대로 걔네들 좋은 애들 아니야. 괜히 끼어들었다가 네가 다칠까 봐 그랬어. 나 말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 속넓은 네가 이해해라. 야, 알면 고쳐야지. 그게 뭐 자랑이냐? 근데 걔네들은 너한테 왜 그러는 거야? 비슷한 동족이라 알아보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들어가라. 어, 넌? 나 어머니 기다리는 중이야. 마마보이. 내일 보자.
임마! 괜찮냐? 아이, 머리 좀 치지 마! 내 동네 북이야? 석호가 노 선생 체벌 문제를 통신에 올렸답니다. 나도 교육청에서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노 선생은 오늘 중으로 경위서를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 선생이 석호를 좀 타일러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삭제하도록 좀 해보세요. 예. 아, 그리고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다른 학교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는 그 벌점 제도 같은 걸 강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방법이 되긴 하겠네요. 시끄러울 일도 없고요. 아, 나 같으면 한 대 맞고 말겠네. 아, 떠든다고 1점, 수업 시간에 잔다고 1점. 그거야말로 정생부에 남는 거잖아요. 아이고, 오죽하면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겠어. 지들이 1점으로 나오면 교사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전 그건 반대예요. 체벌도 점수로 계산을 한다면 학생 교사 간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때릴 필요도 없어요. 괜시리 힘만 빠지고 싫은 소리만 듣죠. 체벌보다 무서운 건 교사의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해서 체벌을 포기한다면 그건 반쪽 교육이죠.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체벌할 때의 마음입니다. 진실은 늘 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 게 통하면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신 선생님은 너무 교육을 이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결국 이렇게 허무만 남지 않습니까? 이상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이상의 본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포기해버리는 이상. 그것이 허무죠. 아니, 갑자기 웬 이상 타령입니까? 어쨌든 체벌 문제로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이 벌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야, 숙제 준비를 넣어줘라. 무슨 숙제? 그 3교시 수학이지 않냐. 내가 바빠서 아직 못했거든. 응, 그러지 말고 네가 대신 좀 해라. 내 이 오른손이 영 불편해서 말이야. 내 글씨체 잘 알지? 잘해. 아유, 새끼. 노 선생님이 지나쳤다는 거 알아. 네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잖아. 결과만 놓고 보자면 노 선생님이 심하셨던 생각이 들지만 원인을 제공했던 건 너야.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지. 나빠져도 상관없어요. 해결할 것도 없고요. 그럼 네 생각은 뭐야? 저는 다른 건 모르고요. 그냥 학생도 사람이라는 거. 맞으면 아프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는 거.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뭐하세요, 선생? 냄새나는 놈들부터 뒤져보는 거야. 양 선생님한테 걸렸으니 이 자식들 참 불행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안 됐다. 이 선생. 예.
잠깐. 우혁아. 지금 상담실로 가봐. 너 전혀 모른단 말이지? 네.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너 중학교 때부터 유명했었잖아. 지금은 아닙니다. 좋아. 넌 아니라고 치고. 짐작 가는 놈 있으면 말해봐. 없습니다. 너도 불려왔냐? 소용없다고 했지?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선생들한테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힌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들어와라. 내가 왜 거기서 빠져나왔는 줄 알아? 너희들이 말하는 의리와 힘, 그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다는 거 너무 잘 알아서. 재수 없는 새끼. 문장 전환 시 전치사 for를 받는 동사는 do, choose, find, 그리고 leave야. 그렇지. leave 그리고 make 등이 있어. 들어 앉아. 자 그럼. 리비에라로 여행을 가는 게 좋을 거다라는 뜻을 만들려면은 아 이 다음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단 사형식 문장 구조에 유의해서. 어 승인. 나 써봐. 틀린 답은 아닌데 누구 다른 의견 없어? 어, 정아. Do you 굿이요? 설명 좀 해줄래? 두 동사를 쓰면요. 간접 목적어 유와 직접 목적어 굿을 받아서 같은 뜻의 사형식 문장이 됩니다. 아주 정확했어. 박수. 여기 있었어? 점심은? 저기 우혁아 요즘 혁수가 힘들어해.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혁수 자존심 다칠까봐 조심스럽고. 오히려 더 통쾌하지 않냐? 그렇게 당하고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냐는 소리야.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하니까. 너랑 똑같이 아주 멍청한 놈이 생각난다. 중학교 때 그런 놈이 있었어. 나한테 죽도록 맞으면서도 항상 똑같은 표정, 똑같이 무심한 태도. 난 그게 화가 나서 더 때렸지. 나중엔 걔 왜 때렸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오히려 내가 더 지치더라고. 근데 그 자식이 그러는 거야. 내가 불쌍하고 안 돼 보인다고. 처음으로 열등감이란 게 생기더라. 한 방에 그 자식한테 기가 죽어버린 거지. 그 뒤론 내가 피해 다녔어. 그러고 얼마 뒤에 그 녀석하고 나하고 학교를 그만뒀다. 그 녀석은 피해자로
난 가해자라. 그 녀석 덕분에 죽도록 맞고 서클에서 탈퇴했는데 지금도 가끔은 그 녀석 꿈을 꿔. 적어도 나보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지만. 약속은 잘 지키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모임 있으니까 어제 거기로 나와. 중요한 모임? 오면 알게 돼. 예. 가봐. 형수야. 뭘 그렇게 놀래? 아니에요. 학교에 정몽련이 몇 구로 있는지 알아봤어? 아직이요. 아니, 흑수가 몹시 바쁜 모냐 이러더라. 참 기특도 하지. 그 여린 꽃들이 겨울을 이겨내고 여기저기 피어나는 걸 보면 말이야. 그래도 겨울이란 놈이 없었으면 봄이 그렇게 기다려지진 않을 거야. 그래서 위기란 항상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이지.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야, 근데 나리는 어디 갔어? 몰라. 감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뻥튀 사러 갔다. 다이어트? 걔가 뺄살이 어딨다고. 모르겠다. 갑자기 자기 얼굴이 무슨 호떡맨 같대나? 줄 섰잖아. 제대로 서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맡아놓은 거 왜? 야! 너 1학년이 선배한테 어디서 반말이야? 병신 놀고 있네. 야, 나도 1년 꿇었어. 생긴 건 웃기게 생겨갖고. 야! 너 뒤에 가서 제대로 줄 서. 야, 이년아. 네 눈엔 착한 선배가 바보로 보이냐? 너 언니들이 좋게 말하니까 재롱 떠는 줄 아는 모양인데 재롱 본 김에 본격적으로 한번 구경해 볼래? 에이씨. 요즘 애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고마워. 저런 애들한테 착하게 대하니까 기어 오르잖아. 혼자 간다니까 왜 그래? 아, 임마, 너 심심할까봐 그러지. 됐어. 누나, 이거 먹어. 그런 거 안 먹어.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어.
삐삐만 치다가 하루 다 보내겠던데. 난 잘 지내고 있어. 아주 편해. 너 어때? 너 여전히 수업 시간에 잠자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지금쯤 학교엔 벚꽃이 한창이겠다. 우리 학교 벚꽃이 참 예뻤는데. 벚꽃이 피면 하늘도 참 예뻐져. 가끔은 네가 보고 싶다. 점심 안 먹었지? 가자. 다녀왔습니다. 네 나이 땐 이것도 모자랄 거다. 어서 먹자. 저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가 올렸다는 걸 삭제해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어젠 내가 너무 흥분했었나 봐.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는데 미안하다. 선생님이 이 일로 네 귀가 아니라 평소에 씩씩하고 명랑하던 네 마음이 다쳤을까 봐 그게 속상하고 미안하고 그런 거야. 선생님. 또 나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한테 불신을 갖게 될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짜장면 불겠다. 이제 먹기 싫더라도 와서 먹어. 어? 그래야지 수업을 들어가지. 네. 토론실이라뇨? 예.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비디오도 보고 차도 마시면서 토론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공간 같은 거죠. 학교가 무슨 카페인 줄 알아요? 괜히 그런 거 만들어봤자 그 모여서 그 쓸데없는 궁리나 하지 무슨 토론 같은 걸 하겠어요? 토론이 아니더라도 아이들한테 쉴 공간이 있다면 좋잖아요. 학교가 쉬러 오는 데입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제 생각엔 그런 장소가 생기면 수행평가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수행평가에 도움이 되다니. 수행평가엔 토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원 선생님? 그렇죠. 근데 수업 시간마다 토론 형태로 자리 배치를 다시 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또 앞으로 감사가 있다는데 학교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건 그런데 지금 저 학교 형편상 뭐 그런 장소도 없고 지원해줄 예산도 없어요. 저 그거 안 쓰는 창고 있잖아요. 깨끗이 치우고 잘만 정리하면 쓸만할 텐데 예산도 필요 없고요. 아직 그러면 아, 되겠는데요. 거긴 너무 좁지 않아요? 크게 지장 없어요. 모둠별로 따로 모이는 방법도 있고요. 뭐 그럼 차 선생하고 이 선생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말썽이 나면 즉각 폐쇄입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자, 거기 우리 영화관이 좀 이용이 되겠어요? 글쎄요. 뭐 청소할 때 도와주시면 한번 생각해보죠. 가시죠.
도대체 어디다 올렸다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비켜보세요. 지금 없는 거지? 없는데요? 하여튼 자식이 오래 못 간다니까. 뭘 봐? 내 얼굴에 껌 붙었나? 껌이라도 붙었으면 이만 띄워먹기라도 하지 마. 너 배고프냐? 이거 나 먹어라. 뭔데? 뭐야? 야! 뭐야? 야, 야, 빨리 먹어. 야, 너 이 내부 때문에 꼬랑 지내는 거지, 그렇지? 내가 강아지냐? 꼬랑 지내는 게? 에이, 거짓말. 너 너무 먹고. 맛있다. 맛있냐? 응. 어, 나리야, 너 왜 안 먹어? 고기도 안 먹었지? 야, 야, 유혹하지 마. 얘 칼로리 얼마나 높은데? 야, 맞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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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야, 배가 고프니까 머리에서 막 돈가루 떨어지는 소리 듣는데, 야, 이제 뭐가 들어가니까 좀 살 것 같다. 야, 야, 너 그냥 울다가 웃으면 거기 털나네, 엄마. 그때도 섹시하다. 아! 살찌. 배고프다. 배고파 돌아가시겠네. 야, 정말 훌륭한데요? 그쵸? 여기다가 체육관 뒤에 있는 책상이랑 의자랑 갖다 놓고 칠판 여기 있는 거 그냥 쓰면 되고 비디오랑 TV는 여기서 유기실에 있는 거 갖다 써도 좋다고 하셨고 또 커피 메이커 내가 집에서 갖고 오면 돼. 커피는 애들한테 안 좋겠다, 그쵸? 현주 씨 그거 알아요? 뭐야? 아이들 얘기할 때 현주 씨가 무지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네? 어떨 땐 선생님이 아니라 18세 소녀 같기도 하고요. 방금 활동 시간에 청소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같이 가요! 아, 하여튼 진지한 구석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어. 방과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누구누구지? 좋아. 너희들이랑 영화반 학생들은 남아서 나와 함께 청소를 한다. 청소요? 너희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줄 생각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이사! 선생님, 그러면 영화반 모임은 어떡하고요? 거기서 해야지. 영화반 서클 룸도 경험하는 거니까. 아, 정말요? 그럼! 질문 끝!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은 체육관 뒤에 있는 책상이랑 의자 좀 갖다 줄래? 여기서 뭐하냐? 책상이랑 의자? 알지? 자체 힘은 네가 더 세잖아. 머리도 내가 더 좋아. 나 여기서 머리 쓸 테니까 너 그냥 힘써. 힘들다 뭐하냐? 자, 그럼 너희들 나를 따라와. 와자자자자자. 얘들아! 너의 너 도망 나온 거지? 아니야, 하기 싫어서요. 하기 싫으니까 도망 나온 거잖아. 그 창고 영환이가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하필 거길 고칠 건 또 뭐예요? 나중에 와서 보면 영환이가 섭섭할 텐데. 영환이한테 연락 오니? 선생님 영환이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준호야,
선생님도 너처럼 영원히 포기하지 않았어. 어둡고 먼지 쌓였던 창고가 달라지듯이 영환이도 더 좋아진 모습으로 돌아오리란 걸 믿고 있고. 두나도 영화반에 들어오는 게 어떨까? 전 영화에 관심 없어요. 저번에 보니까 만화 잘 그리던데. 그게 영화랑 무슨 상관 있어요? 어, 왜 없어? 애니메이션 있잖아. 그리고 영환이가 돌아왔을 때 두나가 새로운 모습으로 맞이하면 더 기뻐할 것 같은데? 그쪽 애들 우리가 접수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비참하게 들어가냐는 오늘로서 결판한다. 우혁이네 집 알지? 알아. 너희 우혁이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꺼낸다고 전해. 알았어. 짱이면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와야지. 어차피 우린 손해볼 일 없으니까. 그 자식은 당연히 와야지. 아, 이제 내 사진은 왜 없는 거야? 너무 멋있다. 야, 정말 몰라보기가 달라졌네요. 야.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거 다 니들이 도와준 덕분이야.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우리가 늦었는데 당연히 해야죠. 맞아. 아, 전요. 수고는 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목소리로만 한청 사실. 원래 장군이 진두지휘 할 때는 병사들을 격려하는 게 가장 큰 일인 거야. 그럼. 난리 안 돼요. 아, 정말 수고하셨다. 선생님, 제가 모셔드릴게요. 괜찮아요. 아, 전 나쁜 운전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은. 에이, 괜찮은. 선생님,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저희끼리 사라지자. 차 갖고 올게요. 아니, 같이 가요. 선생님! 우리 평강공주님 잘 모셔다 드려야 돼. 야, 임마, 그럼 내가 바보 온다리냐? 에이, 공주님 모셔다 드리는 거는 가마꾼이지. 비싸! 안녕! 에이, 음악 들을래요? 네, 그래요. 밤에 듣기엔 좀 그렇죠? 인정! 다르르마! 아, 오랜만에 와 힘을 썼더니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 주기적으로 힘쓰게 해줄까? 어떻게? 우리 집 청소. 네가 주기적으로 해라. 암튼 이뻐할 틈을 안 준다, 네가. 이쁠 때도 있게 있는 모양이죠? 나 다 왔다. 내일 보자. 제가 네 여자친구냐? 우리 학교 다니는가 보지? 용건이 뭐야? 일장이 마지막으로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볼 일 없다고 전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올 줄 알았다. 잘 왔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야? 마지막? 하긴. 마지막은 마지막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싸워주라. 뭐? 30분 후에 영광 애들이랑 만나기로 했다. 분위기가 흐리면 붙게 될 거고 네가 필요해. 마지막이라는데도 1억이냐?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겠지.
저 자식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가! 오늘로서 퇴사한다. 퇴학이야 인마 퇴학. 왜 제 말을 안 들으시죠? 네 엄마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정말 왜 이러세요? 여기까지 온 이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혁이 자퇴 시켜야 되겠어요. 하지만 네가 말해야 돼. 양 선생님 편견이 우혁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십니까? 유감 있어? 시시하게 살구나. 널 걱정하는 난 난 안 보이니? 그 전에 네 모습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널 믿어.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돼. 선생님 지금 가슴이 뛴다. 적어도 나보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지만